그 왜 그 돼지 귀, 그 귀신들이 그 왜 저 돼지들을 죽게 했나, 자기도 죽을 텐데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별로 괜찮지 않은 대답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책 주석책들을 이리저리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나사렛이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네, 여기가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요. 사입니다. 근데 거라사 지방이 여기인데요. 여기 거라사 지방이 그 데가볼리 데카 10이죠. 라틴으로 데카폴리스하면은 그 10개 예, BC 60년도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된 10개 도시 연맹들이 있는 곳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 중에 여기 거라사 지방이에요. 그 거라사가 데카볼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왜 돼지를 2,000마리나 그렇게 기르고 있었냐면, 요 가다라, 거라사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지금 이 데카볼리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식재료로도 이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 기능이 제우스 신한테 바치는 제물로 돼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2,000마리를 기를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 그 돼지의 그 거라사 광인에게서, 광인 두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서 그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한 이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게요, 그 전후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여기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셨는데, 갈릴리 제자들 보고 어느 날, 야, 우리 배 타고 저 바다 건너가자 해서 바다를 건너서 그 예수님의 본거지는 가버나움에 있었거든요. 가버나움이 이쪽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맞은편에 이 거라사 지방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광풍이 불어요. 배 타고 가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권하게 주무시고 제자들이 깨웠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람을 꾸짖어서 파도를 잔잔케 하는 사건이 이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가 잔잔해져서 바다를 건너서 이 지방에 가셔서 광인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니까 그 쫓겨난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간청을 한 거죠. 우리 지금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우리를 그 무적인에 보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때가 안 됐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 때 얘들은 이제 불못에 들어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고 이러십니까? 제발 저 돼지에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뭐를 이 귀신, 저 돼지 때 들어있던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해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하셨던 것이 귀신이라는 존재, 더러운 영이라는 존재가 하는 일은 그 파괴하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하는 일을 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요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탄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 자신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돼지 때 귀신들이 들어가서 바다에 그 여기 이 가다라 요 지방이 여기가 절벽이거든요. 이 절벽으로 뛰어들어서 몰살 당한 이것을 보고서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 죄송하지만 우리 이 도시 이 지역을 좀 떠나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거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예수님 생애가 공생애 3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휙 하고 지나가시면 그만입니다. 근데 거라사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이까지 오셨어요. 친히 오셨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냥 다 우리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광풍이 왜 불었나? 광풍도 사실은 귀신들의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여기 못 가게 벌써 이 귀신들은 예지력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분이 지금 바다 건너가서 누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지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풍을 대석해가지고 못 가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바람을 뿌리셔서 가신 다음에 이쪽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단의 정체를 알고 그렇게 믿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 재산의 손실을 보고서 예수님 보고 이제 떠나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은 대식대에 들어가서 왜 저렇게 죽었나? 바로 이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귀신들은 대식대가 죽어도 귀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돼지를 죽이지 않았었으면 이 지방에서도 예수님 믿겠다는 그 광인들이 치유된 것을 보고 아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었겠죠. 그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게 칼빈의 주석입니다. 제가 칼빈의 주석을 봤더니 그렇고요. 네, 여러 주석을 참고를 했더니 이런 설명입니다. 대답이 되셨을까요? 거짓의 사람들 오주차입니다.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집단의 악하고 결론으로 악의 치유와 극복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집단의 악은 이 강의는 우리 이 강의는요 스카펙의 집단의 악에 대한 그 요약이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카펙의 집단의 악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밀그램 실험, 스탠리 밀그램 실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밀그램 실험이 있고요. 또 밀그램 실험에 또 이 영감을 받아서 바로 나온 실험이 스탠포드 감옥 실험입니다. 제가 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안 가져왔는데 스탠포드 감옥 실험, 1971년도에 행해진 실험, 이 실험도 유명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을 가지고 소재로 한 영화가 실험, 이게 원래 독일 영화인데요. Das Experiment라고 해서 이게 독일, 이건 독일판입니다. 그리고 이거 미국판 영화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집단학에 대한 강의는 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굉장히 방대한 우리가 5주까지 왔지만 한 주 한 주도 굉장히 그 정말 한 주 하나 하는 것 가지고도 5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주말 간사 특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식단학을 하기 전에 관련된 이 판화 일러스트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많이 아시죠? 많이 보셨죠? 이것은요, 모리츠 코넬리우스 에셔라고 네덜란드의 판화가이자 네덜란드의 그 일러스터입니다. 그 일러스트레이션 그리는 분. 사파가입니다. 앞에 이것은 천국과 지옥, 일명 뭐 천사와 악마. 여기에 보시면 까만 부분은 박쥐죠. 자세히 보시면 박쥐고요. 하얀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얀 부분은 뭘로 보이십니까? 천사. 네, 천사로 보이죠. 네, 이런 기법을 지금 이 판화는 이 천사와 악마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것은 큰 모습이고 똑같은 형태가 점점 작아지는 거. 이걸 프랙탈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프랙탈로 해서 작아지죠.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이제 천사가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다가 가장 높은 천사장의 자리에서 이제 나도 너무 아름답고 지혜로운데 내가 하나님처럼 안 되리라는 뭐 법이 있어? 하자마자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됐죠. 자기 자리에서. 그래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악의 기원이고 마귀의 기원이고 사단의 기원입니다. 이 사단의 존재가 처음부터 사단이었던 악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고 뛰어난 천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한순간에 이 악마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 우리 말로 번역을 하자면 아주 착한 사람도 한순간에 악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굉장히 수가 많죠? 사실은 무한대지요. 수가 많죠? 셀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사람은, 참 사는 사람과 악한 사람은 수가 무한히 많다. 이제 이 그림이 그것을,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박쥐의 모습을 프랙탈, 이 프랙탈 기법이, 이 애셔의, 전에 한번 애셔 이 전시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제가 대학 시절에 참 이 애셔를 좋아했었습니다.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기하학, 수학, 수학, 그 수학 전공하고 논리, 뭐 수학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미술가잖아요. 그래서 박쥐의 모습을 프랙탈 기법으로 찍은 것이고 천사 왕마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기하학 동문이를 와서 완성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것도 프랙탈 기법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이게 집단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비인간적 행위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바로 그 스탠리 밀그램 실험을 기획했던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기획한 것입니다. 스카펙은 집단학의 사례로 베트남 1968년 베트남 전쟁에서 일어났던 밀라이 학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신문에 난 보도된 그 밀라이 학살 사건이라고 합니다. 종군 기자가 이걸 찍었어요. 신문에도 나고 또 군사 재판도 열렸습니다. 사건 개요는 1968년 3월 베트남 남부 쿵가이 지역의 밀라이 마을에 이제 미군의 그 기동대 타격대가 들어가서 원래 이제 제보를 받기는 베트콩이 이 마을에 숨어 있다 이런 첩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베트콩을 숨겨주고 있다. 그러니까 마을에 가면 베트콩을 발견할 것이다. 사살하라. 이 명령을 받고 기동 타격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 봤더니 베트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이유로 한 달 동안이나 정찰하고 이제 고생한 이 기동 타격대들이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서 마을 주민들을 이제 학살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얼마나 죽였냐? 한낮을 동안 오전 내내 한 500명에서 6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죽였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밀라이 네 번째 부락에서 대규모 살육이 일어났는데요. 이 살육을 지휘한 사람이 윌리엄 컬리 소위입니다. 이 직접 죽인 군인들은 50명이고 200명의 군인이 이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 1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에 이 북한 기동 타격대에 있는 친구하고 론 리덴아워라는 군인이 그 친구하고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친구로부터 우연히 작년에 우리가 이랬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리덴아워가 고민을 하다가 바로 상부에 이 사건을 알리지 못하고 군복을 벗고 즉 제대를 하고 퇴역을 한 다음에 3개월 후에 그걸 국회의원한테 몇몇 국회의원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제 군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분은 톰슨 주인인데 이 사람은 그 학살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유일하게 그 학살 사건이 잘못됐다고 했던 유일한 군인인데요. 이 사람은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헬기를 타고 이렇게 그 밀라이 마을 위에서 섬유하다가 아래를 보니까 자기 동료들이 제 마을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놀라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니까 이제 그 헬기를 착륙시키고 보니까 10명이 이렇게 민간인이 이제 학살당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들한테 총뿌리를 겨누고서 그 10명을 구해냈습니다. 이분이 밀라이 학살 당시에 10명의 민간인을 구했는데요.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가 엄청난 곤란을 겪습니다.
군인에서 군인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숙소에 돌 던져서 위장도 깨지고 배신자 너가 군의 동료들을 그렇게 그렇게 배신하고 너 혼자 잘 살겠다고 그러냐 그러죠?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밀라의 전쟁 범죄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 그 자체고요. 또 하나의 차원은 그 사건을 은폐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악할까요? 사건은 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얼마나 은폐했으면 1년 동안 아무도 그 200명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고 500명가량의 군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숨기는 거 거짓이죠. 집단 차원의 거짓이죠. 항상 이게 개인의 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 차원의 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집단 차원의 악은 전혀 다른 악입니다. 왜냐? 개인의 총합, 집단은 개인의 총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교 다녔었으면 라인홀트 니버의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이런 책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구성원의 개개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희생을 하고 하는 아주 선량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모이는 사회는 그렇게 이기심이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단과 개인은 그 구성원 항상 하나하나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을 다 모으면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하나의 전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집단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합총합보다 항상 더 원시적이고 더 미성숙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개개인들이 모인 집단이 그 개개인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수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군인들, 파크 기동대는 어떤 집단이었나? 전문화된 집단이죠. 특히나 살상에 특화된 전문화 집단입니다. 이 집단 내 개인들의 역할이 전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화되면 이제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물건을 어디서 사가지고 반품을 하거나 어떤 회사에 어떤 이 고객 상태에 전화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 아닌데요. 우리 부서 소관 아닌데요. 영업부로 연락해 보시죠. 영업부에 연락했더니 그거는 뭐 마케팅 우리 영업부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뺑뺑이 돌아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관공서에 가도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화된 집단에서는 그 집단이 또 조직이 방대할수록 이게 어디 주간 업무가 업무 부서가 어디야? 도대체 책임지는 주체가 어디야?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집단에서는 개인이 도덕적인 책임을 집단의 다른 부서에 얼마든지 전가시키기가 쉽습니다. 집단은 뭐 개인의 양심이나 집단의 양심이나 어떤 것이 더 양심이 기능을 하겠습니까? 집단의 양심이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집단은 양심이나 얼굴이 없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의 양심이 분해되고 아예 양심이 실종될 수가 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은폐했을까? 사건은 그렇게 일어났다고 치자. 그럼 왜 은폐했을까? 첫째 그 50명, 직접 살상에 가담한 50명은 이 사건을 은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밝혀지면 그들은 곧 군사재판에 회부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입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명의 목격자는 그들은 군사재판을 받거나 할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카펙이 묻습니다. 이 목격자들이 그러면 왜 은폐에 가담했을까? 여기 이제 집단 악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 소재가 대단히 복합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 역학, 집단의 그 기재들입니다. 특히나 의존성, 나르시시즘, 이거 어디서 많이 우리 그동안 3주차, 4주차에서 많이 들었죠? 이거 미숙한 인격,
그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격의 특성이었죠. 성인이 되면 마땅히 독립하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이어야 되는데 의존하고 또 성장할수록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나르시시즘 이것은 미성숙의 표징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방어 기제로서의 퇴행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만성 스트레스에 접하면 퇴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심하게 뭐 아프면 남 생각합니까? 정말 다 귀찮죠? 정말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 자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 못합니다. 배려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건 뭐 본능이죠. 그래서 만성적 스트레스로 이제 고생을 하면 정상적 상황보다 훨씬 더 미숙해지고 훨씬 더 악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다크 기동대가 한 달 동안 수색을 했는데 배뚜껑은 발견 못하고 자기들 편의 군인들은 그 뭐 쥐레라든지 또 날아오는 어떻게 해서 많이 죽었어요. 적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적을 상대로 자기 편은 죽어나가는데 적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야전 생활을 하면 그 군대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야전 생활을 하면 그게 편합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쉬는 것도 그렇고 죽음의 위협은 항상 상존해 있는데 적들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첩보는 항상 다르고 들은 바에가 하고 전 달라요. 어디 가면 적이 있다. 가봤더니 없고 자기 동료들은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한 달 이상.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악한 성향을 가속화하는 일을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는 악한 성향도 가속화시키지만 선의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평소에는 온화하고 젠틀한데 이런 스트레스 상황, 극심한 어떤 그 이런 고통받는 상황이 들어가면 사람이 싹 표가 바뀌는 사람이 있죠. 그분은 이제 진짜 젠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그동안 잘 그렇게 자기를 유지하고 왔는데 그 극한 큰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본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진짜 선한 사람을 구별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 인간다움, 품위란 삶의 하강기에도 퇴행하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에 직면하면서도 지지 않는 능력. 이런 사람이 진짜 정말 품위 있는 사람이죠. 옛날에 그 일본 소설의 빙점의 그 소설에 어떤 선교사님 배 타고 가던 배가 이제 타이타닉호처럼 배가 침몰했을 때 그 어떤 선교사님이 다른 그 주인공 남자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그 사람은 죽는 이런 경우는 참 진짜 품위 있는 사람이죠. 정말 인간으로 고귀한 사람이죠. 근데 죽음 자기의 죽음 앞에서 남을 살리고 자기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차치하고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인간담을 잃지 않는 건 진짜 대단히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겠죠. 근데 스트레스는 보통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몰리게 되면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방어기제. 첫째는 퇴행이고요. 두 번째는 둔감해지는 겁니다. 고통에 둔감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정서적 마비라고도 부릅니다. 심리학자들이 정서적 마비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것은 고통에 둔감해져야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고통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고통받는 것 또는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둔감해지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둔감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함에도 둔감하고 다른 사람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그 어떤 일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쿨하다 뭐 이렇게 뭐 자기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아주 그냥
초연하게 반응하는 것을 쿨하다라고 하죠. 쿨하다, 아, 쟤 참 쿨해 하면 좋은 칭찬의 말입니다. 김연아 쿨하죠? 이렇게 그랬는데요. 세월호에서 이제 그 구조되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들이 마지막에 카톡 엄마한테 보내고 그거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애들이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고 나 죽어요 이게 아니더라고 진짜. 정말 막 깔깔깔 웃으며 장난치듯이 그렇게 다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게 이 아이들이 진짜 자기들이 죽을 줄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상황 너무나 고통스럽고 앞으로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 정말 방어기제로 그렇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이 이런 이제 나비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뭐 집단역학, 의존성, 집단적 퇴행이고요. 나르시시즘, 의존성은 지금 우리가 퇴행, 개인의 차원에서도 퇴행이 일어나지만 집단적 차원에서도 퇴행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 퇴행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지도자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대부분은 어떤 이제 한 12명 정도의 그냥 사람들을 딱 그룹으로 딱 이렇게 지어놓고 딱 던져놓으면 꼭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지도자를 자처하고 나오죠. 나머지는 다 추종자 되려고 합니다. 지도자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추종자 되려고 하지 지도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빼고는 지도자 그 중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 이 추종자는 결정의 책임, 착한 결정의 책임, 장래에 대한 계획, 주도권 행사, 배척당할 위험, 비판받을 위험, 용기의 발의 솔직수공 이런 의무가 그 추종자들에게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의무들은 다 지도자가 지어야 될 몫이잖아요. 그래서 추종자는 생각하고 주도하는 일, 이것을 주로 좀 면제받기가 쉬운 자리에 있습니다. 추종자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이렇게 배제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이런 것만 빼고는 다 할게요 하는 그런 역할만 받아들이게 되면 자, 지도자가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명할 때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종자 역할이 가진 위험이 의존성입니다. 자신에 대한 권위와 독립적인 결정자로서 이 성숙도를 지도자에게 그냥 이름하고 지도자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의 집단에 소속된 개인들은 바로 정서적으로 퇴행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군대가 이렇죠. 군대에 만약에 부하들이 스스로 없다는 생각할래요. 그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보고요. 그러면 영장감이죠. 네, 주로 그것은 군대에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자, 바깥 기동 타격들을 보겠습니다. 목적은 베트콩 살상하는, 베트콩 죽이는 일입니다. 군대에서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제일 가는 규율입니다. 제일 가는 규율입니다. 뭐 명령 불복종이다, 뭐 영장감입니다. 군에서 개개 병사들은 독립적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 이 집단 나르시시즘 중에서 이 집단 나르시시즘은 가장 그 집단 나르시시즘 중에서 그 집단 프라이드 있죠. 청룡 부대, 뭐 명호 부대, 호랑이 잡는 이 뭐 잡는 귀신 잡는 대병대 이런 그 집단의 프라이드, 이 집단을 응집시켜주는 힘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집단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각 부대마다 그 부대의 어떤 결속력을 높이는 그만의 프라이드들이 있습니다. 예, 집단 응집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 적 만들기입니다. 적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적, 비회원은 우리 편 아닌 다른 편을 만들고 다른 편에 대해서 증오와 적대감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밖의 어떤 결함에 초점을 맞추면 내부의 결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웬만큼 넘어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집단들은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희생양을 만들기를 즐겨합니다. 적개심과 증오심이 이런 그 집단 응집력에 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패한 집단은 이 프라이드가 손상이 됐다. 여러분 그 나르시시스트들 있죠?
자기애가 병적인 자기애에 있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자기 자존심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못 견뎌요. 뭐 비판했다? 그럼 이성을 잃고 공격합니다. 집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도 그 집단의 프라이드에 손상을 받으면 이 집단은 가장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집단의 프라이드에 손상을 받으면 개인 같으면은 좀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을 텐데 집단은 그런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실패가 주는 자기 비판을 견딜 수가 없듯이 실패한 집단 또한 그렇습니다. 특히나 실패의 시절에 지도자는 이제 자기가 그 비판을 수용하기보다 이런 적을 향한 증오심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커 타격 기동대에 일어난 일도 이런 심리적 기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들은 적군 사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작전 실패했어요. 또 지도자들이 이제 보복의 굶주려 있습니다. 당하기만 당하고 자존심을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군이 그렇게 그 막강한 화력을 쏟아붓고도 가지고도 대통령 하나 못 잡아서 우리가 이게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지휘관은 대단히 초조한 마음, 초조한 기분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한 이들이 민간인 사살로 분노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 책임의 국가적 소재지를 보시면 제가 이게 왜 이걸 자세하게 하냐면요.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집단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이런 어떤 모델이라든지 그 미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자세하게 할 때입니다. 뭐 이 월남전에 있었던 일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집단적인 악이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전문 집단이 파커 기동 타격, 실제 이런 학살은 이 기동대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동대가 뭐 자기가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월남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 전투 지역을 찾아갔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 지역에 가서 학살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도 군의 일부로서 군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그럼 책임이 어디 있냐? 군에 있냐? 군은 군에 책임이 있습니까? 군대를 베트남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데가 어디입니까? 행정부죠. 가장 큰 집단은 사실은 1968년도에 미국 행정부고 그 행정부가 속한 미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밀그램 실험이라든지 이 스탠퍼드 실험, 그 재밌는 실험들의 내용도 많고 해서 제가 빨리빨리 하는데 이렇습니다. 군, 미국 사회 거울, 이게 거울이 아니고요. 동심원 세계가 있죠. 제가 뭘 표현하려고 이 동심원을 그렸냐면은 가장 큰 원은 미국 사회입니다. 가장 큰 원은 미국 사회고요. 그 안에 원은 군입니다. 그리고 안에 제 바크 기동 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 타격대가 저지른 죄악은 이들이 독립된 어떤 죄악이 아니라 바로 미국 사회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의 어떤 것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제가 동심원을 드렸습니다. 이 동심원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사례, 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한 사례에도 요원을 한 번 더 쓰고 쓸 것입니다. 보다 더 큰 군이죠. 군은 어떤 뭐 4년 입대했다가 4년 후에 제대하는 그런 아니라 직업군인들, 진짜 군의 뿌리 박은, 말뚝 박은 그 군인들이 군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군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직업군인들입니다. 1960년도에 미국은이 아니라 미국은입니다. 이 1960년대의 미국 사회는 과학, 이 기술공학에 아주 뭐 이것이 정말 이것에 대한 신념이 하늘을 찔렀던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쟁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때 비행기, 탱크, 폭탄, 폭격포,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아, 새로운 신무기들을 여기서 다 실험해봐야지, 시험해봐야지, 조류의 기회야 하고 여기 이제 화력들을 엄청나게 내려부었다고 해요. 이런 기술의 사용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전쟁을 했다, 전투를 했다 그러면 미군이 베트콩을 직접 살상하는 경우가 드물고 보통은 폭탄, 그 네이팜탄 이런 거 있죠? 박격포, 또는 이런 포에 의해서 죽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대면이잖아요. 대면이 아니라 대면 살상이 아니라 비대면 살상의 경우는 양심의 효과가 좀 죄의식이, 죄책감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미국 양심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화기들을 엄청나게 때려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뭐 전투는 별로 뭐 소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베 조건이 아까 상처 입은 나르시시즘, 상처 입은 집단의 그 프라이드가 손상되었을 때, 상처 입었을 때 악이 저질러질 조건이 무리하게 되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가장 큰 집단, 제가 빨리빨리 합니다. 1968년도 미국 사회, 이때 존슨 행정부였다고 합니다. 존슨 행정부, 제가 이때 나이가 8살, 9살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입니다. 그때 흑백들 사진에 월남, 저희 아버지께서 월남에 여러 번 수송으로 다녀오셔가지고 훈장도 받고 하셨는데요. 이 존슨 행정부는 이때 상황을 오판했습니다. 지금 1968년인데 미국이 그 베트남의 이런 전쟁에 베트남에 개입하게 된 것이 1954년부터 1956년 사이라고 합니다. 1954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지는 아시죠? 자, 2차 세계대전이 직후에 소련이 동유럽이 동구권이 공산화가 됐죠. 그리고 또 어디가 공산화됐습니까? 갑작스럽게 중국 전체가 공산화됐죠. 그래서 미국은 이 동남아시아에 이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에 개입을 하게 됐는데 1954년, 55년, 56년만 해도 이런 생각은 시적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68년도 밀라의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베트남 전쟁이 전면전으로 됐을 무렵은 미국의 상황을 오판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오판했냐면은 미국으로서는 공산주의를 저지해야지 하고 이제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에 들어간 건데 이 실제로 인도 베트남 지역은 그들은 공산주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아래서는 배급이라든지 먹고 사는 게 안정적이어서 그다지 생활의 불편함이 개인의 자유만 좀 제한될 뿐 별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진짜 문제는 민족주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것들을 판단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슨 행정부는 상황을 오판했고요. 그래서 아예 군대를 빼야 될 시점에 오히려 대규모 그냥 전쟁의 상황으로 몰아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이 정부 또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적으로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은 최고의 나라고 최고의 군대고 해서 그 더 이런 상황에 대해 수습고할 그런 여유가 그를 이제 오만에 취해가지고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미국이 이 존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려고 어떤 사건을 조작을 했습니다. 통킹만 사건을 조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조작한 것이 들켜서 존슨 대통령이 나가서 이거 사과하고 뭐 이거 해명하는 그런 해결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조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거짓이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누군가가 책임 있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악행을 이렇게 숨기고 은폐할 때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걸 은폐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행정부만의 무능이고 행정부만의 잘못인가? 스카펙에 묻는 것은 그러면 이 행정부의 잘못인가? 악한 행정부의 이 무능과 책임뿐인가?
미국인들의 책임은 없는가? 그래서 미국인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종선 행정부가 그들을 속이도록 내버려뒀을까? 자기가 그토록 자기들이 속임을 당하도록 허용했을까? 이게 미국인들은 이것을 자기들이 속도록 그토록 오랫동안 속임을 당하, 기만당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 미국 행정부의 악에 동참을 하게 됐다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미국인들은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좀 순진한 면도 있죠. 그냥 정치는 정치가 하는 거고 그 정치 잘하라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라고 뽑아놨으니 잘하겠지. 우리는 일상생활에 전념하지. 일상생활에 전념하면서 전혀 이런 것에 예, 뭐 신경을 못 썼죠. 대부분은. 일부 지식인들은 예민하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알았지만 그것이 대중이 눈치채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대중이 어떻게 해서 눈치를 채게 됐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몰랐답니다. 왜냐? 그 자원하라고 지원자들만 올라에 갔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문제 많고 말씀 피우는 이런 청년들을 뽑아다가 자원해서 가서 뭐 전쟁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원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차출해서 베트남에 보내고 이제 우리가 보는 영화로 보듯이 그렇게 죽고 하고 나서야 미국인들이 뭔가 잘못되어 갔다 해서 지금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문제가 됐고 시위도 하고 해서 이제 정부 전체가 이 사건에 그 베트남에서 발을 빼게 됐죠. 자, 우리 또 하나 언급하고 갈 것이 민족주의와 악의 문제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뭐 고양이들은 사냥하는 본능이 있죠. 모든 고양이들은 사냥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상하는 것이 본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행동은 다양성 그리고 가변성 이것이 특징이지 어떤 하나의 충동이라든가 충동이라거나 본능에 예, 몰려다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을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누군가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전쟁의 상황에서라면 그렇겠죠. 내가 살기 위하여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언제 누구를 죽이며 어디서 누구를 죽이며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거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불필요한 그런데 꼭 필요한 죽임도 있을 수 있고 불필요한 죽임도 있을 수 있겠죠. 불필요한 죽임과 비도덕적 죽임을 유발하는 요인. 안 죽여도 되는데 죽이지 말았어야 하는데 죽이는 사건 그 죽이는 일이 왜 있는가 그 있게 하는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 나르시시즘의 특징입니다. 자기 애라 그랬죠? 나르시스트들 중에는 자기 사람을 끔찍하게 나, 자기 사람 그렇게 바운드리 나에 대한 사람이 자기 사람들에 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서 그들을 더 끔찍하게 챙기는 것이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집단적으로 집단화가 될 때는 우리는 우리와 닮은 사람들보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자, 백인들의 경우는 백인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인 아닌 인종들은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때가 많았죠. 그런 것이죠. 우리와 닮은 사람, 우리와 비슷한 사람은 우리,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그것.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날 전쟁은 인종 간의 인종적인 프라이드 못지않게 민족적인 프라이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는 특히나 이런 그 종족 범죄, 뭐 인종 청소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못했는데요. 이 교보 그 증오의 세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20세기. 20세기에 특별히 제가 이게 웹사이트 찾아봤더니 인종 청소, 20세기 인종 청소부터 봤더니 코소보, 발칸반도 뭐 탈리반에 의한 인종청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20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빨리빨리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집단학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집단화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집단의 특성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 악의 뿌리는 지적인 게으름과 집단 나르시시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집단을 이끌 수는 없죠. 집단도 개개인이 모인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집단 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을 일깨우는 길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개개인, 어떤 개개인을 일깨울 것인가? 제일 최선의 방법은 지도자를 설득하고 지도자를 바꾸는 일이죠. 개개인이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지도자에게 떠맡기지도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책임을 지도자에게 떠맡기지 않도록. 그래서 게으름과 나르시시즘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자신을 정화하는 일이 개인의 책임인데 이 책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속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성찰입니다. 성찰. 제가 이게 왜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한 아르트 할 때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드디어 빨리 했습니다. 밀그램 실험. 이 밀그램, 스탠리 밀그램은 유대인입니다. 부모가 동유럽 출신이고요. 이분은 미국에서 났습니다. 유대인, 어떻게 홀로코스트에 그토록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런 명령 하나에 죽을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이 실험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 실험 이름이 그 교수의 이름을 따서 밀그램 실험인데, 유명한 실험입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분입니다. 1933년에 태어나고 1984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고요.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 시절에 이 실험을 기획했다가 이 실험 때문에 파면됐습니다. 미국 정신분석학회에서 제명되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뉴욕 시립대학에서 정신 교수로 오라고 해서 거기로 갔을 있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이 공고를 냈습니다. 교육에 대한 실험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참가자에게는 4달러를 주겠습니다. 4달러. 네,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1960년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되기 전이에요. 그때 4달러면 시급 4달러예요. 시급 4달러.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최저임금이 시간당 8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후한 부수였죠. 40명의 피실험자들이 이제 뽑혔습니다. 이 실험자, 피실험자. 피실험자가 지금 이제 40명의 4달러 받고, 시간당 4달러 받고,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그 피실험자입니다. 실험 대상자입니다. 이들이 교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교사 역할. 여기 이 실험은 실험자가 있고, 피실험자가 있고, 학습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실험자, 선생님이 지금 40명, 시간당 4달러 받고,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학생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간단한 실험입니다. 자, 이제 이 방에 들어가면, 여기 실험자가 있죠? 이 실험자가 바로 명령을 내리는 권위자입니다. 딱 그 어두워,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이 부분은요, 어두컴컴한데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권위자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달러 받은 피실험자는 선생님 역할로 있죠? 이 선생님의 자리에는 여기는 유리판으로 학생이 있죠? 학습자입니다. 사실은 학생이라면 어린 사람 같은데 이 실험에서 학습자는 40세 난 아주 점잖은 교육받은 그런 사람이 요 학습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전기가 통합니다. 이 학습자는 의자에 가죽끈으로 매여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고요. 손에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간단한 문제를 내는데 이 학습자가 대답을 못하면 전기 여기 있죠? 이거 전기 충격을 가하게 돼 있습니다.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됐는데요. 이 실험을 그 전기 충격은 16V부터 시작합니다. 16V 한 문제 틀리면 16V 누릅니다. 그러면 학생은 16V의 전기 자극을 느끼게 되겠죠. 또 틀리면 16V 더해서 32V 또 그래서 16V씩 16V씩 더 증가하면서 이 전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스탠리 밀그램 교수는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아까 질문이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만약에 이런 그 다른 사람, 너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면은 너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한다. 너 그 명령 따르겠느냐? 그 명령에 순응하겠느냐?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 그렇게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명령에 그 명령을 받을 따를 사람이 없을걸요? 그렇게 했습니다. 스탠리 밀그램 교수도 이 실험을 기획하기 전에는 한 0.1%나 뭐 그 명령에 따를까?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지금 전기 충격기죠. 이게 전기 충격기가 16V부터 시작해서 최고가 450V입니다. 450V 전기 한번 충격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이 학습자인데요. 이 학습자는 어떤 상태냐면은 점잖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심장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장병이 있다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이 있다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하나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이 실험 관계자가 지금 손목을 딱 묶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실험은요, 나중에 그 이제 비윤리성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왜냐면 실제로 이 실험은요, 전기 충격을 실제로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이 선생님 역할을 하는 피실험자들은 자기들이 충격을 딱 가하면 실제로 전기가 통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학습자의 연기입니다. 실제로는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고요. 학습자가 연기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아!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 이 소리가 더 들립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이 티처 역할을 또 문제가 뭐 간단한 뭐 단어 쌍을 맞추는 문제라고 하는데 또 틀리면 또 이제 점점 해서 360볼트, 320볼트, 360볼트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습자가 막 나 죽겠어요. 이제 못해요. 이러면 이 티처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죄책감을 느끼겠죠. 그러면 이분이, 이 티처들이 실험자한테 저분 심장병이 저 못하겠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저 소리 못 듣겠어요. 더 하면 저 사람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 실험자 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아, 그 정도 고통으로는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내 책임이니까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실험 계속 하세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상황이. 그래서 결국은 450V까지, 최대 450V까지 누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40명 중에 450V까지 누른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그 문제 사소한 단어 쌍 맞추는 문제 틀렸다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데 16V부터 시작해서 450V까지 갔습니다. 450V까지 아무도 안 갈 것 같죠? 막 비명 지르고 하는데 거의 다 누르잖아요. 40명 중에 26명, 그러니까 65%가 450V까지 눌렸다고 해요. 그것도 여러 번 누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전기가 방전될 때까지. 이건 제가 그래서 이 학습자가 그만 좀 해주세요. 저 심장병 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피인 실험자가 이제 엄청난 이런 소리 들으면 비명 들으면 죄책감 느껴서 아 그만할래요. 저 사람 심장병이 있다잖아요 하면 실험자가 제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 실험자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계속 이제 충격을 주고 450.
450V까지 충격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450V 충격을 포함해서 33번 연속해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교사의 비율이 무려 65%나 됐습니다. 이 실험이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요. 이제 실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스탠리 그린 교수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450V까지 그렇게 누르셨습니까? 그러니까 했던 대답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짓이 올바른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그런 짓을 하라고 명령해서 안 됩니다. 이 실험 아주 나쁜 실험이에요. 옆에 앉아있던 실험자가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그는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요는 뭐냐면요. 자기 책임이 아니고 다 저 실험자가 명령해서 그렇게 누른 겁니다 하고 전부 거의 다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밀그램 실험의 의미는 권위자의 불법적인 지시에 다수가 항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그런 실험이라고 하고요. 권위자가 지속적으로 가혹 행위를 지시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면 맹신하고 따르는 경향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게 이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악한 일을 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바로 악인이 될 수 있음을 규명한 것입니다. 인간은 더 강한 권위와 권력자의 명령일수록 자신의 행동을 더 합리화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더 합리화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거는요, 스키너의 생각 기계 감추기라는 책, 유명한 책을 쓴 저자라고 해요. 로렌스 레이터가. 이 사람이 이 실험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40명의 그 실험 참가자들의 신상은 급비에 붙여져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을 찾았다고 해요. 겨우 한 사람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을 참가하고 난 다음에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걸 물었을 때 했던 대답이라고 합니다. 실험은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지만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실험 후에 저는 남의 탓을 하고 합리화를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고쳐나가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이제 이 스탠리 밀그램은 얘기했죠. 이 실험이 피실험자들을 속였잖아요. 어쨌든 연기인데 실제로 전기 통하는 것처럼. 그리고 피실험자에게 엄청나게 그 양심에 고통을 주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 실험의 비윤리성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이 교수가 해고가 됐고요. 그 정신심리학회에서도 회원 자격이 박탈당해서 이제 뉴욕시 대학교 종교교수로 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실험 후에 이 실험에 영감을 받은 사람이 필립 찜바로 교수입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나 두꺼워서 오늘 못 가지고 왔어요. 아주 두껍습니다. 이 실험을 다룬 책. 1971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사회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이 실험을 하나 기획을 고안을 했습니다. 밀그램 실험에 영향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옥 같은 억압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옥에서 이걸 연구하기는 어려워서 스탠포드 대학교 지하에 이 칸칸 감옥을, 모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실무 공부를 해서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70명 지원자 중에서 24명을 선발했습니다.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실무 공부를 통해서 24명 지원자를 선발했는데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스탠포드 대학생도 있었고 대부분 다 고학력자들입니다. 고등학교 이상. 그리고 건강하고 지성적으로도 약물 같은 거 하지 않고 아주 정상적이고 신체 건강하고 또 학력도 제법 있는 그런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1970년 이 1단이 얼마였냐면요. 1단이 15달러? 그러니까 1971년도에 시간당 15달러니까 엄청난 고임금입니다. 그렇죠? 2008년도에 미국에 제가 최저임금이 18달러라고 했었죠. 24명 중에 임의로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 12명,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 12명,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재수자 집단에게는 실제 죄수들처럼 번호를 붙이고 죄수복을 입히고 죄수번호를 붙이고 이름 대신에 이 번호로 구명하도록 이름 부르도록 이 번호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 그 심리학과가 있는 그 건물의 지하에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경찰복을 입고 이 지원자들 집에까지 가서 체포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서 압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웃들이 전부 저 집 아들 경찰이 처방 안에 이렇게 막 소동을 벌릴 정도로 그렇게 잡아와서 이렇게 죄수 옷을 입힌 겁니다. 간수자 집단에는 간수자 유니폼을 입히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하고 공봉을 지어줬어요. 이게 지금 죄수복이고요. 이게 이제 이 청년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선글라스 끼게 하고 공봉을 지어주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심리학과가 있었던 건물 지하에 구역을 만들어서 감옥을 만들어서 각자 역할을 하면서 2주간 2주간만 지내면 됩니다.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출퇴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뭐 농구도 하면서 일대면서 놀이처럼 첫날은 지나갔습니다. 71년도니까 히피 이런 냄새가 나죠. 근데 2일째가 됐을 때요. 자, 이거 다루는 이거를 영화한 게 이거라 그랬습니다. Das Experiment. 2일차에 죄수의 번호를 불렀죠. 그리고 이제 간수들과 죄수들이요. 이제 자기 역할놀이잖아요.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첫날에는 낄낄거리고 전 농구하고 놀다가 2일째 되니까 이제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진짜 간수처럼 간수 짓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야 뭐 똑같은 우리끼리 뭐 너희들 왜 우리한테 이래? 이러면서 갈등이 이제 심해졌어요. 4일차가 됐습니다. 가혹행위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왜 이래? 우리 같은 그거면서 하니까 간수들이 더욱더 간수질을 하면서 공복으로 때리고 그래서 가혹행위가 심화됐어요. 그리고 가혹행위도 창의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죄수들을 독방에 가두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간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더구나 성적 학대도 합니다. 성희롱도 해요. 그래서 죄수들이 드디어 4일째 탈옥을 모의합니다. 아 못 살겠다 우리 집에 가자. 탈옥을 모의합니다. 5일차 되니까 탈옥을 모의하니까 간수들이 죄수들을 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들의 가혹행위 왜냐면 이때는 이제 패싸움 집단 패싸움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보복하고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 집단에 대한 이 증오가 엄청나게 이렇게 거의 뭐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혹행위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근데 이 5일째 되는 날에요. 거의 폭동처럼 됐습니다. 우연히 필립 짐바르도 교수의 여자친구가 이 실험을 보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실험이 이거 그냥 뒀다가 큰일 나겠다. 근데 문제는 4일차 되기까지 이 실험을 기획한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4일째 죄수들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탈출을 모의하는데도 그걸 그냥 기록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가 5일차에 그 여자친구가 와서 깜짝 놀라면서 이 실험 중단하고 주고 보내라고 해서 그제서야 정신 차린 교수가 5일차에 다 그냥 이 실험 끝하고 보내서 끝났습니다. 이 실험은 이 비윤리성으로 인해서 이것도 굉장한 그 문제 실험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이 영화 보면요. 이게 이 미국판도 있는데 저는 독일판 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이 71년 이 영화가 영화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그 자기 이게 이제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자기 이 실험을 정리를 해서 책으로 펴냈는데요. 그 책이 이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입니다. 이 루시퍼 이펙트 책의 첫 페이지를 딱 열면 아까 그 필립 그 모리츠 애셔의 그 천사와 악마 그 하나가 또 도선이 나옵니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순식간에 악한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나? 어떻게 자기 그 역할 때문에 순식간에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 안에는 뭐 깨진 유리창 실험, 뭐 밀그램 실험에서 20세기에 유명한 그 중요한 그 정신 그 심리학계 중요한 실험들이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제가 무거워서 못 가지고 왔습니다. 악의 평범성 좀 시도할까요? 네.